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안동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6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안동 강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외벽과 지붕 공사가 진행되던 체육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화재를 알리는 기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교사와 학생들은 연기와 불길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딱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쪽 창문 밖에서 뽕 소리가 나서 나고 수화벨이 울리면서 화재 났다고 대피했어요. 막 빨간 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무서워가지고 실내화 가방 빨리 챙기고 책가방도 못 챙겨가지고 저희 와다닥을 뛰었거든요. 불이 난 체육관은 공사 중이어서 다행히 학생들이 없었고 체육관 옆 건물에 있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천여 명은 모두 신속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피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놀라 학교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전부 담임 선생들이 애들 인솔해가지고 다 대피를 했죠. 내일은 휴교를 해야 되고 일단 깨끗이 정돈을 하고 좀 월요일부터 정상 수업을 할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체육관 공사 용접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